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이런 우산을 쓰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건 농사용 바퀴 의자인데요. 작년에 인터넷에서 2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바퀴 의자가 편하긴 편한데 어떨 때 보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할 때는 이 바퀴하고 의자가 일렬로 되게 해서 사용하면은 넘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여기 뒤로 넘어갑니다. 의자 등받이에 이 파이프를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끈으로. 이 파이프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우산을 꽂으면 되거든요. 한번 우산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끈은 우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끈이 없으면 우산 이 부분까지 들어가겠죠. 여기에 클립 보이시죠? 이 클립 역할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우산이 날아가거든요. 우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등받이에 끈을 연결해서 여기 클립이 있는 데까지 끈이 오도록 묶어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이게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없으면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데 꼭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도 좋고요. 지금처럼 햇빛이 내리쬐는 불볕더위에도 머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그늘이 져서 잠시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장시간 일하는 것은 피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